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많은 셀럽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올해 7번의 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밤 CNBC 인터뷰 확인해 보시면요. 자, 접근 방식에 problem,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7번의 hikes, 금리 인상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라면서 현재 우리 경제가 이 연준의 goals, 목표를 달성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stop signs,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 7번이면요. 앞으로 남아있는 FOMC 정례 회의 동안 매번 올려야 된다는 말이 되겠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야기, 자세한 내용 고문님과 앵커님께 들어보시죠. 네, 금리 인상 7번 이야기 다시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요, 평균 물가 목표제를 지금 굉장히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는 거거든요. 2%를 넘어서 그 이제 평균이 되면은 뭐 우리가 이제 뭐 허용을 하겠다는 게 연준의 스탠스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연준의 역할은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 같은 거를 선제적으로 막아줬어야 그쵸.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뚜렷해지면서 금리 인상의 목적이 굉장히 단순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고 완전히 이것이 이제 캐릭터라이즈가 된 거예요. 자기 딱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108년 만에요. 단순히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 금리 인상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을 떠나서 그렇다면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뭐 100년 넘게에서 딱 금리만 잡고 간다, 물가만 잡고 간다 여기에서는 진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지금 함의가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물가가 상승하는 게 수요 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급 네. 측에서 나오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팔러시 믹스가 다면서 뭐 산업분야인데 이런 데서 공급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같이 가져야 되는 되는데. 부분들이 있어서 자칫 그것이 공조가 안 된다면은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러면 진짜로 경제는 딱 발목을 잡히는 거거든요. 네. 거기 그러니까 조금만 연준이 약간만 상황 판단을 오픈할 때는 경제에 굉장히 큰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애들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뭐 3월에 FOMC 회의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 연준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네요.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황민정 캐스터. 네, 올해도 반도체 공급난이 많은 기술주들이 직면한 문제인데요. 그럼 이 공급난을 이겨낸 회사들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CNBC에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이즈다,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칩 부족난을 공급한 회사들의 주요 요인은 sheer size, 순전한 규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브랜드 가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가 제품을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willing to wait 할 수 있는 브랜드의 강점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물어봤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유연성이란 제조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도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럼 역시 자세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시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도 네. 함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는 이유가 뭐 규모 때문이다라는 네. 의견을 줬네요. 네, 댄 나이스를 조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네. 사실 애플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진짜로 애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애플이 지금 사실 실제 가치보다 너무 높다는 것이 댄 나일스가 갖고 있는 그런가요?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이 굉장히 낮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사는 게 훨씬 애플 사는 것보다 낮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댄 나일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당 순이익 퍼를 갖고서 지금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모 얘기를 한 것은 네. 지금 5년 동안 아이폰의 그 매출은 11%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이 치고 올라가는 모양을 보면 결국은 이 현금 흐름과 이 시스템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애플이 이렇게 3조 달러를 넘어가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는 부분이지 내부적으로 수익률로 봐서는
사실 페이스북이나 구글 길게 봤을 때는 더 낮은 멀티플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들을 지금 애둘러서 하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댄 나일스의 논평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라는 얘기도 이제 뭐 다른 분이 탐 포르테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선두주 대장주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것이 소비자의 인지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100%인데 역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대형 그리고 앞에서 끌고 난 선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술주에서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원칙이 되고요. 규모가 클수록 바게닝 파워가 좋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도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공급과 관련된 의견들을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셀러 누굴까요? 황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 만나보겠습니다. 메타가 유럽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유는 유럽에서 데이터 보호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가 지난주 발표한 연례 재무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유럽과 미국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른 대체 수단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경고와 같은 보고서가 발표되자 EU의 한 의원은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의 트위터 내용인데요. 메타가 우리 EU를 블랙메일, 협박해서 데이터 보호 기준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라면서 EU를 떠나면 their loss, 그들의 손실이다. 라고 말했네요. 네, 이렇게 마지막 셀럽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메타 이야기인데 요즘 메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또 속보로 나온 이야기가 이 페이팔의 창업자였죠. 네. 피터 틸이 이 페이스북의 이사진이었는데 이사진에서 내려오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메타가 오늘도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5%가 넘게 그러니까요. 빠졌어요. 악재가 너무 많이 있는데 네. 너무 그냥 올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자 메타를 보시면 이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2020년 7월부터 유럽 사법재판부에서 유럽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미국으로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네.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아일랜드에서 미국 이동을 뭐 저지하는 예비 판정까지 나온 상태이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정보들을 하는데 EU 의회에서 법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정보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그 정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뭐 이제 뭐 하니까 이제 메타에서 그러면 우리 서비스 안 할 거예요. 데이터 공유 안 뭐 필요 없으면 우리도 뭐 유럽에서 안 장사 안 하면 되죠. 네. 아, 니네 해봐라. 니네만 손해지. 지금 굉장히 감정 싸움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뭐 지켜보시면서 항상 이런 것들은요 중간점에서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다 인류의 안정적인 번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악재들이 계속 좀 겹치면서 페이스북 메타의 주가가 오늘도 많이 떨어지면서 224달러대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메타의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하곰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모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